지난 월요일에 이어 어제도 신규 확진자가 2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광주시가 유흥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11일 영시 기준 확진자는 22명이며 감염원 불명인 6명을 제외한 나머지 확진자는 기존 확진자나 성덕고, 상무지구 유흥업소, 모카드사 콜센터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유흥업소 관계자는 오는 16일까지 의무적으로 자치구 보건소와 시청 임시 선별 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형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